잠수함의 내부 격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격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함선의 전투 준비 상태를 요의하셨습니다. 격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직접 실동 훈련을 선선 지도하셨습니다. 함장에게 침묘도 정해주시고 항해술에서 나서는 요술도 가르쳐주시면서 대담한 공격정신을 발휘하도록 힘과 역량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중앙은 잠수함 연합 부대들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하시면서 격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싸움 준비 완성과 잠수함들의 수중 작전 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기지를 현대화, 요새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우리는 당의 출항 명령을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부리 안에 백두산 훈련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함으로써 모든 해병들을 만능 해병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우리 조국의 바다에 기여도는 적 함선들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